안녕하십니까. 화란 한정섭입니다. 그동안에 명절도 있었고 또 그런 것으로 인해 가지고 코로나도 좀 숫자가 많이 불어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도 지방에 내려가 보지 않으니까 알 수 없지만은 서울 부근에 있는 우리 불교 신도들은 집에서 그냥 제사들도 지내고 정진하고 또 염불하고 하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별 장애 있는 없이 잘 지낸 것 같습니다. 항상 공부하는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가시는 우리 불교 신도 여러분들께 또 그분들을 지도하고 있는 여러 스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동안의 부처님 역사를 이야기해야만 교단사 내용이 형성이 되기 때문에 특히 사찰이 18개 만들어졌는데 그 가운데서 내가 어느 사찰 이야기는 안 했지만은 거의 15개 이상을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도 많이 지어지고 제자들도 법화경을 설할 때는 10만 명이 넘어 모이게 됐단 말이에요. 대단한 성세를 이루었으니만큼 좋은 일도 많았지만은 부처님이 말년이 되니까 신도님들도 나이가 많아져가지고 이제 헤어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제자들 가운데서 소위 자기 고향에 가서 어머니 섬기다가 가겠습니다. 부처님하고 나이가 동갑이지요. 사리불 같은 분은 먹고려는 한 살 차이가 되지만은 이렇게 돼서 이제 갇혀온 제자들도 헤어지게 되고 또 일반 사람들 가운데서도 부처님을 옆에서 따라다니면서 보호하던 사람들도 가시는 분들이 많이 있게 됐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부처님은 권속도 많고 또 질문하는 사람들도 많이 찾아오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몸이 80이 다 됐지만은 정신을 바짝 차리고 그렇게 살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부처님께서 45회 결제를 하시는 가운데서 이 마지막 결제를 하시는 장소가 아주 부자 동네면서 이 또 부자로 잘 살기 때문에 각 16나라의 왕자들도 많이 와 있고 또 공부하는 스승들도 많은 그런 장소에 머물게 됐습니다. 이것이 소위 우리가 알려지기로서는 유마거사가 거기서 살았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유마거사가 지성인들 가운데서 아주 지성인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들이 많이 학자들이고 또 귀족들이고 왕자들이 많이 모이다 보니까 그 주위 환경 속에서도 그분들을 접대하고 같이 살아가는 여인들도 많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불교계에 가장 비구니 사찰을 크게 만들어준 사실은 비구니 사찰로 만들어준 것은 아니고 부처님이 거기 거처하게 되니까 저절로 절이 되게 됐는데 부처님 제자들이 다른 데서 일을 보고 있는 사이에 그쪽에 가서 망고나무가 많이 있는 숲이기 때문에 거기에 많이 계셨는데 부처님께서 그 말씀을 듣고 나도 그쪽에 가서 이제 한 그 겨울철을 나도록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가시게 됩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그쪽에서 제일 크게 요정을 하면서 아주 임금님들이나 고급 관리들을 이렇게
상대하면서 지내온 그런 그 여인이 있는데 그분이 암바발리라고 아주 유명한 기생입니다. 부처님이 오신다는 말씀을 듣고 집안에 있는 그 말하자면 부하들을 다 단정하게 옷 입고 리아카를 타고 갈 수 있도록 해서 이제 준비를 했습니다. 350명이 밑에서 일을 보고 있는데 그 사람들을 다 리아카에다 뭐 하나씩 싣고 소위 이 거리를 가게 되니까 그 거리에 가는 것만 구슬 봐도 말도 못하게 찬란하고 아름답고 쳐다보기도 힘든 그런 점이 있었기 때문에 부처님은 제자들한테 복장 단정히 하고 여인들이 많이 오게 되니까 그런데 쳐다보고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하면 되지 않는다 하고 주의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부처님 이제 자리 잡고 계실 때 와가지고 350명이나 되는 소위 요즘 말하면은 예술학교죠. 예술학교 학생들하고 같이 와서 인사드리고 또 부처님한테 법문을 듣고 이렇게 하니까 떠날 때 제가 앞으로 여기서 한 보름 동안을 계속해서 부처님과 부처님 제자들을 공양을 올리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들었던 말하자면 다른 나라 왕자 되는 사람이 와가지고 딱 부딪히게 됐어. 내가 오늘부터 보름 동안 내가 공양을 올리게 됐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나하고 바꾸자. 내가 당신이 약속한 그 돈에 10배를 줄 테니까 나하고 바꿔서 내가 공양을 올리도록 하고 당신은 여기서 사는 사람이지만은 나는 객지에 나와서 공부하고 있는 사람이니까 공덕을 잘 지어야 되지 않겠느냐. 엄청난 큰 돈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암바발리가 절대로 안 됩니다. 한번 부처님하고 약속했으면 그 명을 달리해서 죽었다 다시 살아나는지라도 바꿔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냥 가버렸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거기 왔던 왕자들도 할 수 없이 돌아가게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스님들도 거기에 모였던 스님들도 그렇게 많은 좋게 이야기를 하면 예술대학교 학생들을 한 자리에서 그렇게 많이 보기는 처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준비를 해가지고 그 이튿날 대중 공양을 잘 했는데 그 자리에서 암바발리가 그러는 거예요. 부처님, 저도 여기서 오랫동안 살면서 여러 사람을 상대했는데 부처님 같은 분을 뵙기는 처음입니다. 부처님은 어느 곳에 가든지 숲이 필요한 장소가 있어야 제자들이 편히 쉬실 수 있으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이 만 평이 넘습니다. 저것이 아니고 사실은 빈비사라 임금님 아들 아사세가 저한테 왔다가 하루 저녁 쉬고 가면서 저한테 준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내가 저희들 말하자면 요정집에 있는 모든 사람들 명예로 부처님한테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18개가 넘는 인도의 부처님의 학교 가운데서 가장 경치도 좋고 지역이 평탄해요. 그리고 그 뒤에 가서 숲이 우거져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쉬어갈 수 있는 자리가 돼서 부처님도 그것을 받아서 한철을 거기서 잘 지내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분한테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대는 천하의 미모를 다 갖추고 있으면서도 임금님들에게 아주 사랑을 받는 그런 사람, 또 부귀한 사람들이 사모하는 그런 여인이 돼 있는데 여기 와서 나의 법문을 듣고
다시 또 수행자들이 거처할 수 있는 장소까지 이렇게 제공을 해 주셨으니 참으로 고맙고, 금생뿐이 아니라 세세생생에 같은 도량에서 수행하는 도반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고 축원을 했습니다. 그 암바발리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사모하고 와도 제자들을 보내서 모두 시봉을 하도록 하고, 본인은 모든 것을 코치해주는 그런 입장에서 경건한 마음으로 잘 법도를 지키고 이렇게 지냈는데, 부처님은 그 말씀을 듣고 감격을 해가지고, 부처님 저도 이 세상을 살 만큼 살았습니다. 한 가지도 부러운 것이 없이 살았습니다. 결혼을 해서 정식으로 남편 되는 사람이 없다 하더라도 저는 그것에 조금도 마음의 그리움이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이 후배들이 어떻게 하면은 이 16개 나라에 있는 임금님들이나 왕자들이나 귀족들이 왔을 때 마음에 흡족하고 지낼 수 있도록 해드릴까 하는 것을 걱정하면서 그것을 도닦는 마음으로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정말로 그 부처님한테 정중하게 하는 그 언어의 모습이 자태가 보통 아주 고급적인 왕후들 하는 것보다도 더 귀하게 잘했단 말이에요. 다 사람들이 우러러보고, 또 요즘도 그렇지만은 한 만여 평이나 되는 그 망고나무 숲이 이 정말로 좋은 장소고 파티하기 좋은 장소인데, 그 자리를 바로 부처님한테다가 줘서 스님들 공부하는 장소를 주겠다. 이렇게 해서 아주 베살리성에서는 뭐 제일 가는 수도 도량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부처님한테 땅만 바친 것이 아니라, 저도 오늘부터 출가해서 스님이 돼가지고 부처님의 뒤를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그 요정은 각 집에 있는 자식들이 몇이 있는데 거기에 맡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그 암바발리를 따라서 비구니 스님 된 사람들이 100명이 넘어요. 다 지적인 수준이나 사회적인 그 인격이나 원만히 갖추어진 그런 사람들, 손님도 잘 접대하고 인간도 잘 다스릴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바로 부처님 제자로서 100명이 넘었습니다.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대승불교가 일어나면서, 부파불교가 일어나면서 상자부 계통 스님들이 이런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 세상이 우러러보는 그런 여인들이 출가해가지고 스님이 돼가지고 있으면 그쪽으로 많이 이 공양을 하는 것도 쏠리게 되고, 모든 것을 그 먼저 스님 된 사람이라는 사람들에서 소홀히 여길 염려가 있기 때문에 좋아하지를 않게 됐지만은, 부처님이 살아계실 때는 그런 그 봄이 없어요. 전혀 없이 아주 정중하게 부처님 제자가 돼서 그렇게 이제 지내게 됐습니다. 저는 우리나라에서 참 불교 신자로서 많이 도움을 주신 분들이 여러분이 계신 줄 알지만은, 그 가운데서 그 이 대통령 그 양딸 된다고 이제 이렇게 하는 분들이 여덟 분이 있습니다. 여덟 분 가운데서 두 분은 내가 잘 알고 있어. 백성옥 박사님 신도가 돼가지고 동국대학교를 그 지을 때 아주 고민이 많았는데, 석조관 하나를 통째로 이게 맡아서 지은 손보살님이라고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뭐 진작 돌아가셨기 때문에 따로 말씀드리지 않고, 이렇게 해서 그 동국대학교 지금도 가시면은 한가운데 석조관이라고 하는 돌로 지은 집이 있습니다. 서울시 문화재로 지정된 그런 장소입니다만은, 그러한 소위
이 보시를 해가지고 후배 양성을 하는데 큰 도움을 줬던 그런 분들이, 역시 말하면 이 대통령 양딸이라고 하지만은 외국 손님이나 국내 손님이나 귀한 손님들이 왔을 때 옆에서 시봉 오시던 분들입니다. 그래서 그 백성욱 박사님이 특별히 아끼고 참 존경했던 그런 신도님이 계셨고, 또 한 분은 뭐 이 근래까지 살아계시다가 하셨으니까 아시는 분은 이름을 대면 알 수 있을 겁니다. 법열하라고 아주 젊은 사람이요. 이 여덟 분의 그 옆에 시봉꾼들 가운데서 양딸 가운데서 가장 젊고 패기가 있는 그런 분입니다. 그래서 그분한테다가 저 광화문에 있는 국제극장을 소위 이 대통령님께서 하사를 해가지고 그걸 나중에 이제 나이 들면서 퇴직하고 그 일을 보도록 그렇게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그런 극장을 운영할 만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어떤 스님이 소개를 해가지고 청년 둘이를 가서 일을 보게 했는데 한 1, 2년 하니까 잘 됐거든요. 둘이 잘하면 되는데 시기 질투를 해가지고 싸움이 나서 한 사람이 희생되게 됐어. 그래서 결국에는 기억에 선물 받은 물건인데 이걸 가지고 사람의 목숨이 없어지게 됐으니 얼마나 죄스러운 일이냐. 그래서 국제극장을 다른 사람한테 그냥 넘겨버리고 자기는 이제 아주 절에 다니면서 열심히 정진하고 이렇게 하다가 이 자기가 살고 있는 집 자체를 청년들을 소개했던 그 사람들한테 이렇게 기증을 하니까 그것보다는 절에다 가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결국에 어느 스님한테 하는 것이 좋겠느냐 있는데 그때 당시에 그 존경을 지내는 효봉 스님 상자 구산 스님이 이 말 없이 조용히 공부하시는 분이니까 그분한테다가 좋습니다. 그래서 송강사 포교당이 이 그 중앙청 옆에 가서 만들어지게 되는데 어쨌든 그걸 해서 통째 기부를 하고 나도 이제 스님이 돼가지고 하겠다. 그러니까 그 구산 스님께서 나이도 많고인데 이제 스님 돼가지고 어떻게 되겠느냐. 금생에는 그냥 보살로서 지내고 내생에는 반드시 스님으로 태어나도록 내가 해주겠다. 그래서 관 속에다가 나중에 소위 가사장삼하고 또 그러니까 이 삭도 머리 깎는 삭도도 거기다 넣고 해가지고 잘 이렇게 준비를 해준 일이 있습니다. 살아 계실 때인데 미리 그렇게 준비를 해서 죽으면 내가 관 속에다 이렇게 넣어줄 테니까 그 마음이 변치 않고 내생에 가서도 반드시 제자가 돼가지고 이렇게 오도록 하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 뒤로 얼마 있다가 몸이 불편해서 돌아가시게 됐어요. 다 집도 내가 지금은 법륜사라고 하는 절이 됐지만은 그전에는 사간동 법륜사라고 하는 집 절하고 이렇게 각 그 경계가 되는 그 자리입니다. 거기다 이렇게 줘서 이제 그러니까 돌아가신 뒤에 그러면 절을 하나 만들어서 짓겠다 이렇게 해서 했는데 땅을 천태로 중앙청 옆이니까 아주 비싼 땅이지요. 통째로 내놓으니까 이 그 건축업을 맡으러 온 사람들이 큰 회사란 말이요. 그래서 설명을 듣고 보니까 아니 일생 동안 기생노릇 해가지고도 자기 집까지 통째 바치고 내생에는 스님 된다고 그랬는데 이런 집을 우리가 지어놓고 딴 생각을 해서 되겠느냐. 그러니까 일체 집 짓는 돈을 받지 않겠다. 저는 거기 그 청년의 법회를 같이 봤기 때문에 그 설계도도 보고 있습니다. 애초에 만든 설계는요, 지하실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건축을 맡은 사람이 17억이 들려야 그 건축이 된다고 했는데 얼마가 되든지 지하실도 통째 파주고 또 지상 1층도 더 지어가지고 부처님까지도 다 모셔서 이렇게 잘 만들어서 하고 그 공덕주 법련하는 지금도 영단에 가서 잘 이렇게 모셔져 있습니다. 세상에 태어나서 돈 벌기도 어렵지만 그 돈을 번 돈을 가지고 사람을 살리면서 살 수 있는 사람도 있고 인연이 잘못돼서 사람을 죽이는 수도 있는데 살았을 때 모든 것을 정돈을 잘하는 사람은 지금도 그 절 이름을 뭐라고 할까요? 하니까 그 구단스님께서 법련화가 지었으니까 법련사라고 해라. 그래서 그 위에 있는 절은 태고종 법륜사가 되고 밑에 있는 사찰은 법륜사가 돼서 소위 양쪽 사찰이 서울 중앙청 옆에 있으면서 포교를 자리나가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나도 이렇게 뭘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마음먹은 사람이 있어도요 살아있을 때 딱 정돈을 해서 후환이 없게 만드는 그 일을 하는 것을 볼 때 참으로 고맙게 생각하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내가 그 대학생 불교연 앞에 또는 그쪽에 있는 중고등학 학생회 한 1년 이상을 거기 가서 법회를 봤는데 갈 때마다 얼굴을 쳐다보면 정말 우리들이 거기서 법회를 하니까 고맙기는 하지만은요 한편 생각하면 안쓰럽기도 하고 그럽니다. 저는 그때 당시에 일을 볼 때 백성국 박사님이 저쪽 금강산에 가서 소위 대방강물 화엄경 기도하다가 나중에는 금강경을 외우고 이렇게 했는데 그때 그 금강경 정진하고 있을 때 겨울철에 눈이 많이 와서 손보살님은 그냥 아는 처지지 그런데 독일에 가가지고 박사학위를 받아오신 분이 내가 불교를 건성으로만 했지 내용으로는 체험을 못했으니까 나도 한번 가서 공부해가지고 와야 되겠다. 10년 동안 작정하고 금강산에 들어간단 말이야. 들어가가지고 뭘 하느냐. 내 마음이 이렇게 협소해가지고 되겠느냐. 우리 부처님 가르침대로 커져야 되겠다. 그 다음에 발라져야 되겠다. 그 다음에 넓어져야 되겠다. 내 생각을 어느 곳에 가든지 걸림없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고 해서 그것을 경전에서 찾아보니까 대방강물 화엄경이요. 대방강물 화엄경을 10년 동안 외우고 있었을 때예요. 그러니까 아까 손보살님이 볼 때 외국에 가서 박사학위를 받아오면 다 모두 그 이름난 사람이 돼가지고 총장도 하고 교장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가서 그렇게 초라하게 금강산에 가서 스님들 그 친구들 몇 사람 데리고 가서 그래서 기도하고 있느냐. 이 겨울철에 얼마나 고생할까. 그래가지고 여기서 그 제일 좋아했던 국수를 한 석작 해가지고 머리에다 이고 이제 갔습니다. 그 금강산 밑에서 내려가지고 지금 눈은 오는데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때 백박사님이 대방강불 화엄경을 부르다가 옆에 사람보다 야 이 사람아 저 빨리 지게 지고 저 삼거리 나가봐. 그러니까 이 눈 오는데 뭐들 삼거리 나갑니까? 잔소리하지 말고 나가보면 알 거야. 그래서 두 사람이 지게를 짊어지고 나갔어. 보니까 삼거리로 오는데 아주 미끄러가지고 고생을 하면서 땀을 뻘뻘 흐르고 온단 말이요. 그래서 그걸 받아서 짊어지고 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공양주가 11시가 넘었는데요. 공양주 해야 되는데 오늘은 무슨 마지를 질까요? 하니까 물만 끓여라. 그래서 그냥 큰 가마솥에다가 물 끓였는데 가지고 오니까 탁 보따리를 끓여놓고
보니까 그 속에 가서 국수가 들었어. 그래서 그 국수를 삶아가지고 대중공연도 했지만은 거기에 있던 사찰에 있는 불보살들한테도 좋은 공양을 올리고 아주 복되게 한 일이 있습니다. 나는 들은 이야기입니다. 내가 동국대학교 이사장님이신 인기산스님 시봉으로 오셨을 때 백박사님이 총장을 하고 있으니까 심부름 갈 때 겸해서 여러 번 같이 한 일을 본 일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백박사님이 이제 이 서울에 올라와가지고 저기 그 손보살님이 서울에 올라오니까 이 대통령이 이 겨울철에 금강산을 무드로 갔다 왔는가? 무슨 좋은 일이 있어? 그러니까 내가 그 존경하는 청년이 그렇게 금강산에 들어가서 10년째 아주 대방광을 화엄경을 부르고 있습니다. 정말로 흔들림 없이 잘하고 있어? 그러니까 뭐 내가 볼 때는 틀림없습니다. 그러면 데려오라고. 그런데 가서 이제 사람을 시켜서 데려 보냈는데 그 소리를 듣고 내가 10년 동안 작정했는데 내년 봄까지 돼야 10년이 돼. 그러니까 절대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대통령이 부르는데 어찌 그런 생각을 못 간다고 할 수 있겠어요? 다른 사람 같으면 벌벌 떨고 나오지. 그런데 딱 마치고 그 이듬해 3월 달에 서울에 올라와서 손보살님과 같이 이 대통령께 가니까 거기서 무슨 공부를 했는가. 그런데 자네 얼굴이 왜 이렇게 맑고 깨끗해? 여기 가서 이 부처님처럼 이 점이 하나 있죠. 백호상이 있단 말이에요. 환하게 빛이 나거든. 나는 자네하고 같이 살지는 않았지만은 우리 손보살님 이야기 들으니까 큰일 할 수 있는 사람 같아. 내가 여기서 자네 승낙을 받기 전에 내무부 장관을 시켜야 되겠다 해가지고 마음 먹고 있는데 할 수 있겠는가. 글쎄 나는 불교를 공부해서 아직 세속적인 학문에는 박지 못하지만은 시키는 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내무부 장관이 됐어. 내무부 장관이 돼가지고 그때가 4월 달 됐는데 어때 우리나라가 어떻게 잘 되겠어? 자네 생각이 공부한 사람 생각이 어떤가 하고 물었어요. 그러니까 그 대통령님께 이런 말씀 들으면 죄송한 이야기입니다만은 두 달 있으면은 나라가 시끄러워질 것 같습니다. 그때 우리 대통령님께서는 아주 피란을 잘 하셔야 신상에 지장이 없습니다. 어디로 갈고? 그러니까 탈금산으로 가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지나가는 이야기로 주고받았으니까 그렇게 알았습니다. 근데 두 달 있다가 아주 평화스러운 일요일 날 새벽에 6.25가 딱 나게 됐단 말이에요. 그때서 깜짝 놀랐어, 대통령이. 팔금산으로 피난을 가라 했는데 팔금산이 어디냐? 다 물어봐도 아는 사람이 없어. 나중에 다시 백박사님한테 하니까 팔금산이 부산입니다. 여덟 발자 밑에 세금자하고 몇 산자니까 부산으로 피난 가시면은 아무 지장 없이 계시다가 올라올 수 있습니다. 저도 피란 가겠지만은 저는 이제 이 일이 끝난 뒤로 장관직을 내놓겠습니다. 그러면 뭐 들라고 뭐 들고요? 나는 원래 불교 학도였기 때문에 불교 대학을 하나 지어가지고 후배를 양성하는데다가 전적을 다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디가 자리가 좋을고 그래서 결국에는 내가 남산에 올라가 보니까 6.25 때부터 사람들이 죽어가지고요. 사방대 가서 이게 뼈대가 흩어져 있는데 내가 공동묘지 청소하는 식으로 해서 그 털을 싹 닦고 그분들 화장을 해가지고 탑을 세우든지 좋은 묘지를 만들어주든지 할 테니까 거기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남산은 이 서울의 복산인데
거기다가 저 화장을 해서 탑을 세우면 안 되니까 그것은 다른 데다 하고 거기다가 학교를 지으라고. 이것이 동국대학교 터가 만들어지게 된 동기입니다. 결국에는 이 보살님이, 법련화 보살님이 누구 이야기를 들었느냐? 배살리성에 있는 기생 할머니 이 이야기를 듣고, 나도 내가 혼자 있는 몸이 마지막 어떻게 할 거냐? 깨끗이 내가 사회에다 돌리고 후배들 양성하는 데다가 뒷바라지 하겠다.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이 손보살님은 동국대학교를 지어가지고 여러 집이 네 채지요. 동국대학교 지금 있는 건물이 네 채입니다만은 가운데 있는 제일 튼튼한 석조관이 바로 손보살님이 지은 것입니다. 이런 것을 생각을 할 때 정말로 그 생각이 깊고 넓은 사람들은 같은 돈을 가지고도 멋있게 쓸 수 있다. 아름답게 그것을 만들어서 후배들을 양성하는 일을 주로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런 동국대학교 석조관도 생기고 또 나중에 여러 가지 좋은 일이 많이 생길 수 있도록 하고, 아까 법련화는 인도의 기생, 유명한 기생의 그 이야기를 듣고 자기 집을 내놔가지고 내가 그 집에 여러 번 심부름을 갔습니다. 백 박사님 심부름으로 책 같은 거 갖다 주라고 하면 가고 이렇게 했는데, 그때 살던 집은 그렇게 크지 않아요. 디귿자식으로 이렇게 지어진 집인데, 그런 집에서 단순히 혼자 이렇게 살고 있었는데 이렇게 그 집을 내놔가지고 법련사라고 하는 엄청난 절을 짓고 보니까, 지금 내가 볼 때 외국에서 한국으로 불교 공부로 왔던 사람들이 주로 법련사 별관에서 수행하고 살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생각할 때 한 사람이 잘 마음을 먹고 보시를 하고 또 그것이 인연이 잘 나면은 그렇게 좋은 집도 돼가지고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그러한 도량이 되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부처님은 그때 거기서 한철을 나시고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저 기수국 고도원에 있을 때 91살 잡수신 할아버지가 새벽길을 걸어와가지고 아침 5시에 나왔다고 그러는데 8시쯤 도착이 됐어. 아주 온몸이 늘어져가지고 왔는데 부처님한테 울면서 사정을 한단 말이요. 부처님, 내 나이가 90이 넘었는데요. 이렇게 몸뚱아리가 못 쓰게 돼가지고 됐으니 어떻게 나머지 생을 살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부처님께서, 호호, 몸뚱아리는 봄이 났어도 병이 났다고 하더라도 마음은 하나도 병이 없네? 이야기를 듣고 그냥 이 사람이 깜짝 놀랐어요. 몸뚱아리가 자기인 줄 알았지. 자기 마음은 마음인 줄을 몰랐어. 마음이 곧 자기의 주인공인 줄을 몰랐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대중이 많기 때문에 인사를 드리고 부처님을 세 바퀴 돌고 한쪽으로 돌아가서 보니까 사리불이 있어. 사리불님, 부처님께서 몸뚱아리는 병이 났어도 마음은 병이 없다고 그러는데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하고 물으니까 사리불이, 당신이 본인 눈으로 보이는 것은 다 마음이 작용을 해서 하는 거고 육체는 그냥 기계와 똑같이 시키는 대로 듣습니다. 귀도 소리를 듣는 것도 그렇고 코로 냄새 맡는 것도 그렇고 입으로 말하는 것도 그렇고 몸으로 부딪히는 것도 그렇고 속으로 생각하는 것도 모두 한 마음의 작용에 불과한 건데 당신은 몸뚱아리를 자기로 알았는데 이제 오늘 비로소 마음이 주인공인 것을 알았다면
아주 걱정할 것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거기서 노인이 같이 사립을 하고 계시다가 사립을 인연 있는 사람들한테 보호를 해달라고 맡기고 사립을은 본국으로 가서 어머니한테 시봉을 하다가 3개월 후에 돌아가시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그 할아버지는 그 뒤에 9살을 더 살아가지고 100살이 됩니다. 그래도 돌아가실 때 자신 있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몸뚱아리는 죽어도 내 마음은 죽지 않는다. 이렇게 하고 가셨습니다. 이러한 광경을 부처님을 속으로 생각을 하면서 나도 나이가 80이 되도록까지 이렇게 살았는데 얼마나 6년 동안 고향할 때 제대로 먹여주지도 않고 그 때 앞에서 고생을 하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제 다 늘어져서 안 되겠구나. 다른 데로 좀 옮겨가서 있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 소식이 왔어요. 부처님 제자 가운데서 비구니 스님들이 여러 사람이 돌아가십니다. 차루 비구, 또 난다 비구님, 그다음에 수자타 신녀, 수단나 신녀. 수자타나 수단나는 부처님이 이 6년 고행하고 내려왔을 때 그 부타가야에서 허기져 있을 때 유미죽을 올렸던 소위 목녀들입니다. 형제간이에요. 둘이 다 출가해서 스님은 되지 않았지만 옆에서 시봉을 하고 따라다니는데 한 장소에서 같이 이렇게 차루 비구나 난다 비구니나 수자타 신녀와 그다음에 수단나 신녀와 이런 분들이 여덟 분이 그 마을에서 별세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동네에서도 또 초상이 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나중에 그 초상난 사람들까지 같이 모여서 전부 화장을 같이 하고 왕생을 밝혔습니다. 그때 대중한테 모여왔던 모든 사람들한테 부처님께서 열애를 잠깐이라도 보고 간다면 돌아가신 뒤에는 마음이 항상 빛속에 존재할 것이요. 열애의 정법을 듣고 잊지 않는다면 어느 곳에 가든지 정법이 있는 장소에 가서 태어날 것이요. 열애의 설법을 듣고 죽게 된다면 지혜를 얻어가지고 내생에는 중생들을 교화하는 스승이 될 것이요. 부처님의 교법을 두루 펴다가 죽은 사람은 어느 곳에 가든지 모든 사람들의 스승이 될 것이요. 생사인연을 알고 정욕을 없애고 열반에 들어간 사람은 참으로 이 세상에 태어난 보람이 있고 불교를 한 보람이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그 11명의 속인들과 또 8명의 비구비구니 우바세 뭐 이 사람들에게 같이 영가법문을 해 주신 것이 경전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세상은 사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다 세상 하는 일 다 하면서도 예외적으로 한 생각만 밝아지면은 고통 속에서도 언제나 즐겁게 사는 방법이 있고 무상한 속에서도 영원한 마음으로 살 수 있는 길이 있고 그것이 곧 열반 아니에요? 그런 것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불법을 하면서 왜 나한테만 이렇게 고통이 많은가 이렇게 걱정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좋은 일이 생기려고 고통이 생기는 수가 있는데 고통이 있을 때 바른 눈으로 바로 보고 정리할 것은 깨끗이 정리하고 나머지 것도 후한이 없이 이렇게 해서 보시를 하고 가시게 되면 아주 복된 결실을 맺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이 다 같이 우리가 불자로서 사명감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만은 나이가 들수록 고민이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자식에 대한 고민, 재산에 대한 고민, 형제에 대한 고민, 고민이 많이 있지만은 불법을 와서 무상을 깨닫고 무아를 깨달은 사람은 애착이 털어지기 때문에 세속적인 탐진치가 싹 없어집니다.
없어지면 죽은 뒤에도 시체에서 광명이 쏟아지게 돼 있어. 저는 내가 이 우리 상락향 수도원이나 금강선원이나 해서 돌아가신 분들이 한 40명 되는데 거의 같이 그 시체를 선보신 분들하고 같이 옆에서 거들으면서 이렇게 했는데 공부하신 분들은 죽은 뒤에도 몸의 모습이 광채가 나오고요. 냄새도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내가 여러 번 보아서 그런지 몰라도 지금도 일반 냄새를 맡지 않아도 냄새에 지장 없이 세상을 잘 살고 있는 처지가 됩니다. 이런 것을 생각할 때 평상시 틈나는 대로 염불하시고 또 정진하셔서 무엇을 하든지 상관없습니다. 진언을 내어서 온만이 반명을 하시든지 관세음보살을 하든지 아미타불을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열심히 해서 삼매를 얻으면요 그때부터서는 내 마음이 밝아지기 때문에 세상이 아무리 어려운 일이 생겨도 어려운 줄 모르고 헤어나갈 수 있고 고통 속에 있으면서도 고통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생길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말로만 내가 절을 몇십 년 다녔다 또 무슨 공부를 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정신통일이 되지 않고 삼매를 형성하지 못하면 하루에 만 번씩 염불을 하더라도 그것은 번뇌망상 속에 들어있는 염불이지 진짜 소위 불보살의 가피를 입어서 나타나는 염불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이런 점을 생각해서 그동안 공부했던 것을 더욱 한번 반성을 해보시고 깊이 있게 해서 우리보다 먼저 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뒷바라지 할 수 있는 그런 인격자가 되어주시기를 빌어마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